오랜만이에요. 자, 화이팅! 화이팅! 한번 소리 좀 한번 질러보세요. 에? 침묵 시위? 침묵 기자회견. 아, 침묵 폐기물 천국이 되는 거를 막아야 된다. 39만 세종시민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거죠. 같은 고향에 살면서 지금 선진지 견학이라고 가는 거는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공동위원장. 어, 안녕하세요. 네. 네, 네. 결국은 반갑습니다. 내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오늘 성견지 견학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 여기서 그런 거 같은데 가는 거 천상의 그 점이 제일 소원한 거 아닌가 혹시? 어떤 시에서 주민들하고 어떤 대화가 없이 작전을 네. 멋대로 하시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리는 거 아니야? 아, 시의원이신데, 네, 네. 성함이 어떠시죠? 네, 20년이라고. 아, 또 전에도 입지 선정위원 하셨는데, 네네네. 이번에는 어떻게 찬성하셨나, 네, 반대하셨나? 제가 상권이라서 소관 장임이 사람들은 위원회 활동을 못해서 지금은 교환이 한 분, 홍국이 한 분, 이렇게 입지 선정위를 당하시거든요. 제가 3대 때 교환이라서 입지선정위원회 참여를 할 수 있었다는 게 대화가 그럼 이준열 위원님은 이번에 그 입지선정위원회 참여를 안 하셨구나? 못했죠. 근데 권익위에서 같은 소관은 못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성리에 그 이후에 입지 소각장이 두 개나 있는데 네네 480톤이 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이게 한 지역을 완전 이거는 사람 살 수 없는 지역이 되지 않아요. 여기 위원님이나 시장님이 여기가 사신다면 이게 과연 앞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될 수 있을까요? 반대위 분들의 그 마음도 아, 지금 네. 이거는 아니 어딘가는 필요한데 이렇게 이건 아니죠. 거기다가 환경 오염 유발 시설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송성리에? 환경 오염 유발 시설이 개수보다 8개, 8개 공식적으로 시에서 8개가 있어요. 이거는 너무 이거는 아니지요. 이거는 눈물 날 일이에요. 이거는 어, 고향 어딘가 모르시지만은 하여튼 좀 함께 아픔 나눠주세요.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서면 용암리 이장 차응설입니다. 지금 송성리 소각장 사태는 비단 전동면의 문제만이 아니고 연서면에도 직접적 타격을 줄 수 있는 긴급한 현안입니다. 오늘 저는 북부권 쓰레기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서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입장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오늘 기자회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문. 저희는 전동면 송성리 쓰레기 소각장 설립을 반대하는 북부권 쓰레기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입니다. 이하 대책위로 약칭하겠습니다. 대책위는 전동면 송성리 및 연서면 쌍유리 용암리 고봉리 등 소각장 설립으로 인해 직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들과 북부권의 소각장 등 형무시설이 계속 유치되는 데 반대하는 세종시민들이 모여 구성한 주민 대표기구입니다. 대책위는
홍성리에 소각장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부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반대 활동을 시작하였고 법률투쟁, 시위 및 집회, 언론 활동 등을 통해 그간 세종시가 무모하게 밀어붙여왔던 홍성리 소각장 설립 행정이 얼마나 반민주적이고 비합법적인지 또한 북부권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정인지를 밝혀왔습니다. 오늘 세종시는 전동면 이장단 협의회와 논의하여 마을별로 5명씩을 동원한 두 번째 소각장 전학 행사를 앞두고 있다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견학에 참여하고 있는 세종시와 전동면 이장단 협의회 그리고 전동면 마을 주민들에 대한 저희 입장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